안녕하세요. MBC 아카데미입니다. 이번 시간은 리즌 11 강좌를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MBC 아카데미 강좌를 통해서 프로펠러에 대해 리즌에 대해서 계속 공부를 해보셨을 텐데요. 이번에 11 버전으로 업데이트가 되면서 많은 것들이 변화가 되었습니다. 제일 크게 변화가 된 게 예전에는 리즌을 리와이어 형태로 사용을 할 수가 있었는데요. 그 말은 뭐냐면 호스트인 DAW의 동기화가 돼서 리즌에 있는 여러 가지 디바이스들을 외장 악기의 형태로 사용을 했었는데요. 그런 방식이 이제 아예 DAW 안에 플러그인 상태로 존재하는 버전 업데이트가 되었습니다. 리즌의 국내 수입 업체는 삼익스토어가 되겠는데요. 삼익스토어의 홈페이지에 가보시게 되면 이번 11 버전의 주요 업데이트에 대한 내용들이 상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한번 같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인 리즌의 소개 영상부터 시작해서 모두 한글 번역들을 해놨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리즌이란 프로그램을 통해서 어떤 것들을 할 수 있는지 잘 관찰을 하실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추가적으로 저희 MBC 아카데미의 리즌 강좌를 통해서 세부적인 리즌의 사용법과 리즌을 이용해서 음악을 제작하는 방법에 대해서 같이 배워보실 수가 있게 되겠고요. 보시다시피 에이블톤 라이브, 스튜디오 1, 로직 프로 X, 그 다음에 큐베이스 등에서 플러그인 형태로 사용이 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악기적인 플러그인으로도 사용이 가능하게 되겠고 이펙터로서도 사용이 가능하시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11으로 업데이트가 되면서 새롭게 추가되는 디바이스들이 생겼는데요. 퀄텟이라는 코러스 앙상블 이펙터가 탑재가 되었고 그 다음에 스위퍼라는 모듈레이션 이펙트가 탑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기존 SSL 모델링 채널 스트립에 부착이 되어졌었던 마스터버스 컴프레서라든지 그리고 채널 이퀄라이저 등등이 독립적인 디바이스로 새롭게 출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리즌 시퀀서에서 불편했던 점들이 조금씩 보완이 돼서 업그레이드가 됐는데요. 예전에는 되지 않았던 오토메이션에 커브를 줄 수 있는 기능이 생겼고요. 그 다음에 클립 간의 크로스페이드를 지원을 해서 매끄러운 오버랩을 할 수가 있게 되었고요. 그 다음에 세로 방향의 확대보기라든지 이 기능도 되지 않아서 불편했던 건데 이렇게 클립 안에 있는 미디 노트들을 개별적으로 뮤트하는 기능이 이번에 추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트랩 장르에서 여러 가지 롤 패턴들이 많이 사용이 됐었는데요. 드로우 툴을 이용해서 그리드에 맞게 멀티 노트를 그릴 수가 있는 좋은 기능이 추가가 되었습니다. 좋습니다. 리즌 11 같은 경우는 총 3가지의 버전이 있게 되겠습니다. 기초적인 인트로 버전부터 시작해서 풀 버전, 그리고 각종 확장 사운드와 여러가지 디바이스들이 포함이 된 스윗 버전, 이 총 3가지가 있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하단에 있는 차트를 통해서 3가지의 버전의 주요 기능의 탑재 여부를 살펴보실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주요 차이점은 스윗 버전이 플레이어의 수가 더 많고요. 그리고 11에서 새롭게 추가된 여러가지 인스트루먼트들이 수입 버전에만 더 포함이 되어 있게 되겠습니다. 좋습니다. 이번에는 리즌의 공식 홈페이지를 방문을 해봤습니다. 예전에는 프로펠러에 대해 리즌이었는데 이제는 아예 리즌 스튜디오라는 이름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하단을 보시게 되면은 리즌의 디바이스를 이용을 해서 어떤 식의 사운드가 나오는지 잘 관찰할 수 있는 페이지가 있는데요. 이번에 새롭게 추가가 된 컴플렉스 1이라는 모듈러 신디사이저가 되겠는데요. 여기에 쿼드 노트 제너레이터와 그 다음에 하단을 보시게 되면 콜텟이라는 이펙터를 탑재를 해서 어떤 식의 사운드가 나오는지 이쪽을 눌러서 들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쪽을 눌러서 다음으로 넘어갈 수가 있게 되겠어요. 새롭게 추가된 UMPF라는 드럼 모듈과 그 다음에 드럼 시퀀서를 연동을 해서 시퀀싱을 해주고 그 다음에 스크린 4를 이용을 해서 사운드 처리를 한 사운드도 들어보실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굉장히 레트로한 사운드를 들려주고 있고요. 이번에 새롭게 추가된 아날로그 베이스 신디사이저인 모노톤과 그 다음에 폴리스텝을 이용한 시퀀싱 그리고 스위퍼를 이용한 이펙팅 효과까지 더해진 베이스 사운드를 들어보셨고요. 그리고 리즌에 있는 그래뉼러 신디사이저 방식의 그레인과 스케일과 코드 미디 플레이어를 결합을 시킨 사운드도 들어보셨습니다.
리즌의 과거 버전부터 있었던 하이브리드 신디사이저죠. 얘 같은 경우는 아날로그 신디사이저, 웨이브 테이블 신디사이저, FM 방식 등등등을 다 제공을 하고 있는 아주 파워풀한 신디사이저가 되겠는데요. 소어와 그 다음에 폴리스텝을 이용한 시퀀싱을 들어보셨습니다. 콩을 이용한 사운드 재생과 드럼 시퀀서를 이용한 시퀀싱, 그 다음에 싱크로노스를 이용해서 다양한 글리치 효과들을 대입하고 있는 것을 또 볼 수가 있게 되겠고요. 그리고 빈티지 일렉트릭 피아노인 레디컬 키즈와 그 다음에 루플레이어인 닥터 옥토렉스를 결합시킨 멋진 사운드도 들어보셨습니다. 그리고 리드믹이라는 드럼 머신도 11 버전에서 새롭게 탑재가 되었고요. 그 밖에도 시닉이라는 하이브리드 인스트루먼트가 새롭게 추가가 되었고요. 그리고 예전에 익스텐션 버전으로 제공이 되었던 스펙트럴 신디사이저인 파색도 수입 버전에서 새롭게 추가가 되었습니다. 그 밖에 수입 버전에서는 드럼 머신과 일렉트릭 베이스, 드럼 킷, 그리고 프로시디 피아노, 그리고 레이어스 쿼드라소닉 샘플 플레이어와 그리고 레이어스 웨이브스 에디션과 추가적인 이펙터들이 탑재가 되었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부터 리즌11의 사운드와 업데이트에 대한 내용, 그리고 추가된 디바이스의 사용 방법에 대해서 같이 공부를 이어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